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치 퀘사디아가 되는 동안에 네. 이제 저희는 그 토마토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토마토 왜 좋은 거야, 뭐? 토마토. 알죠. 그렇죠. 그리고 토마토가 제철이 여름이에요. 여름이다 네. 보니까 뭐 방울토마토도 있죠. 또 큰 토마토도 있죠. 요즘 네. 토마토가 또 색깔도 칼라 토마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초록색도 있죠. 네. 그리고 노란색, 검정 토마토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토마토를 이제 발사믹 소스를 하면 이렇게 소스에 마리네이드를 하는데 그대로 네. 하면 껍질째 하면은 네. 잘 이게 양념이 안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네. 칼을 십자를 딱딱 이렇게 내주세요. 아, 요거 이제 큰 토마토 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비치는데. 네. 이렇게 칼로 십자를 내주면 네.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건지면은요 네. 이 껍질이 홀가닥하고 벗겨져요. 벗겨지는데 저희 제가 좀 칼집을 미리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걸 좀 줘보세요. 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칼집을 네. 좀 내놨죠. 이렇게 내놨어요. 칼집을 다 이렇게 내놨는데 네.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해주시고 찬물도 좀 준비해주세요. 네, 제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늘이랑 같이 요거를 한번 익혀볼게요. 네. 우선 물이 팔팔 끓어요. 네. 팔팔 끓으면 이 토마토를 이거 토마토를 다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고서 여기에서 한 10초 정도만 네네네. 해주시면 돼요. 토마토는 방울 토마토는 조그마니까 오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살짝만 예, 살짝만 있어서 이렇게 하면 벌써 껍질이 후끈다 벗겨지는 게 보이죠. 위에 이렇게 이렇게 말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찬물에 잠깐 담궈 놓고요. 네. 그리고 생마늘은 좀 맵잖아요. 네네. 매우니까 요 토마토 데쳤던 국물에다가 마늘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늘을 한 5분 정도 삶아주세요. 네. 그리고 마늘 삶을 때는 소금 약간 넣어주시면 더 잘 삶아질 거예요. 그 사이에 네? 토마토를 벗겨볼까요? 예. 네. 이게 홀가닥 이렇게 잘 쉽게 벗겨주세요. 여기 벗겨놓은 게 좀 있거든요. 그 그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것도 참 예쁘게 네, 잘 벗겨져 그렇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벗겨보세요. 이렇게 아주 쉽게 이게 칼을 이렇게 십자를 내주면 네네네. 쉽게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냥 통째로 하면은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벗겼어요. 살살살살 벗겨서 네. 여기 나머지도 같이 섞어주시고요. 자, 같이 넣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마늘도 좀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도 자. 한번 건져볼게요. 아주 특별한 샐러드가 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요거는 네. 토마토 마리네이드 해서요. 샐러드 위에 올려서 드셔도 되고요. 네. 그냥 많이 만들어갖고 냉장고에 차갑게 뒀다가 피클처럼 드셔도 또 맛있어요. 아, 네. 네, 꼭 채소 없어도 그렇게 해서 드셔도 맛있고요. 네. 자, 마늘이 이렇게 익은 거를요. 네. 잠깐만 잡아주세요. 팬에다가 살짝 노릇노릇하게 색깔을 내주면은 훨씬 겉이 바삭바삭하고 속은 네. 부드럽게 하고 마늘은 생은 맵지만 익혔을 때는 구수한 맛이 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예, 거기다 이제 마늘 좀 집어넣고 네. 아, 이거를 데치기만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겉에를 또 한번 겉에다가 살짝만 네. 금방 이렇게 색이 나거든요. 네네.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 가면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색을 내주세요. 아. 금방 이렇게 색이 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을 내서 그래서 마늘 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삼겹살 드실 때 옆에 이렇게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죠. 삼겹살 드실 때 이제 구워 드시는데요. 네. 그냥 삼겹살 기름에 이렇게 굽지 마시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곁들이시면 네. 훨씬 또 몸에도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구워진 거를 네네. 이것도 여기 방울토마토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아, 섞어 넣어주고 예, 같이 다 들어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리네이드 하는 소스 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또 마리네이드를 네. 한다고요? 네, 여기 볼 하나 주세요. 볼에 네. 작은 볼 주시면 여기다 한번 다 섞어볼게요. 네. 자,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네. 들어가요. 네, 올리브오일 들어가고 이제 발사믹 식초라고 네. 해서 식초를, 와인을, 포도를 네네. 이제 와인처럼 이렇게 발효를 한 식초를 이제 발사믹 식초라고 그러죠? 네. 소금도 넣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후추도 넣어줘요. 네. 후추도 조금 넣고 여기다 새콤한 맛을 더 해줄 거예요. 아, 레몬즙이에요. 예, 생잼, 네. 생 레몬즙. 그다음에 네. 양파도 곱게 다져서 넣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살살살살 잘 섞으세요. 네. 이렇게 섞어서 자 올리브 오일이랑 얘네들이 잘 섞이게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네.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야, 이거 진짜 좀 특별한. 샐러드네요. 네, 그렇죠. 뭐 몸에 이렇게. 좋은 건 두 말할 거 없고. 맞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거 먹는 것보다는 한 반나절이나 하룻밤 지나면은 요 양념이 안으로 네. 다 스며들어가서 훨씬 맛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조금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차갑게 드셔도 좋으니까 네. 미리 만들어 놓으신데 저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보세요. 네. 그러면 요 안에 더 요거는 지금 그냥 토마토 색깔이지만 네. 얘는 토마토가 약간 색깔이 좀 꼬마틱틱해졌죠. 좀 들었어요, 색이. 네, 발사믹 색깔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네. 요거를 먼저 완성 접시에 담아보고 네. 네, 케사디아도 마무리를 자, 할게요. 자, 그럼 제가 네. 완성 접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통해서 네.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베이비 채소를 좀 부드럽게 네. 자, 보통 우리 이 채소가 이 베이비 채소가 크 자라면은 네. 우리가 샐러드 채소로 먹는 그 채소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린이 필 때 네. 예, 맛이 부드럽고 순해서 아이 이렇게 채소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베이비 채소는 이렇게 이렇게 씁쓸함하거나 떳떳름한 맛이 적으니까 네. 잘 먹거든요. 연하죠. 연하게 이렇게 해서 놓고 그리고 따로 샐러드 드레싱이 없어도 돼요. 요거 테레로 예 발사믹 식초 들어갔죠. 네. 아까 새콤하게 레몬즙 들어갔죠. 올리브유 들어갔죠. 이게 이제 드레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피클처럼 이렇게 해놓고 네. 드실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먹어도 되고 이렇게 오늘처럼 푸른색 채소하고 같이 곁들여서 네네. 먹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완성이 됐어요. 네. 야,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토마토 샐러드 됐고요. 네, 여기서 토마토 샐러드 됐고 아까 이제 케사디아를 하는데 그대로 그냥 그것만 드셔도 맛있어요. 네. 맛있는데 여기다가 나는 조금 거기 나가서 드시고 네, 아, 예, 예. 거기 소스 있죠. 그걸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집에 이제 마요네즈 있죠. 네네. 마요네즈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간장. 간장 들어가고요. 간장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살짝 올리고당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그들만의 비법. 비법? 네. 아, 그게 뭡니까? 요게 이 빨갛게 생긴 이 소스가 네. 스리라차 소스라고요. 스리라차. 네. 요거는 아. 동남아 쪽에서 많이 먹는 소스인데요. 네네. 매콤한 맛이 우리나라의 어떤 게 고추장 네네네. 예,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그 맛이 좀 매운 맛이 약간 좀 오묘하게 나는데 요거를 같이 넣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없으면 네. 그러면 고추장을 넣으세요. 고추장을 네, 이용하시 고추장을 넣어주셔도 네.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잘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네네네. 네. 오 맞아 이 색깔이에요. 그렇죠. 야 저는 지금 보면서 요즘 제가 진짜 이거 일부러 막 사 먹으러 다니던 거라. 아. 이게 보면서 참 신기하고 야 집에서 이거 다 해먹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네. 간단하죠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돼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다 구워졌나 한번 가서 볼까 봐요 자 제가 네. 퀘사디아 한번 보고 네. 오겠습니다 네. 야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다 끝났고요 퀘사디아가 어떻게 됐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자자 우와 완전 맛있게 지금 야. 겉이 노릇노릇 색이 났나요? 그리고 안에 지금 지글지글하고 네.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야, 이거 보십시오. 야. 맞아, 이거예요, 이거. 네. 네. 자, 와. 이렇게 해서 멋진. 제가 좀 깔개를 좀 같이. 네네네. 야, 이거야. 예. 지금 그 향도 그대로 나요. 그렇죠. 네, 여기다 놓으시고요. 다 이제 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를 하얀 접시를 이렇게 주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진작에 고기도 동어리로 되어있습니다. 아, 이상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김치 퀘사디아가 완성이 됐고요. 아까 저희가 소스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렇죠. 소스도 한번 따로 담아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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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아 이상이야. 소스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드셔도 좋고요. 네네. 각자 이제 입맛에 따라서 네, 좀 소스 양을 조절해 갖고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면요 네. 안에 이렇게 듬뿍 뿌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피자나 뭐 이런 거 먹듯이 네네네.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뜨끈뜨끈해요. 치즈 그냥 안에 싹 녹아서 어머.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 치즈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잘 익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집에서 해내면 네. 해서 딱 내놓으면 바로 스타 됩니다. 그렇죠. 진짜. 다른 요리보다도 이런 요리 해놓으면 다들 놀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집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네. 딱 놀래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이제 네.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토마토 샐러드도 이렇게 보시면 참 네. 특별하고 아주 오묘한 토마토 샐러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는 진짜 맛집 요리 그중에서도 좀 특별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요리들인 것 같은데요. 네, 김치 퀘사디아 그리고 토마토 샐러드 완성됐습니다.